그냥 자자. 아빠, 뭐 속상한 일 있어요? 속상하면 동화책 안 읽어주잖아. 아니야. 아빠가 좀 피곤해서 그래. 너. 너는 아빠에 뭐라 그랬지? 그래. 아빠의 희망이고 행복. 띠야. 아침부터 이게 웬 난리니? 엄마 요새 너무 살쪘다고 아빠가 몸매 관리 해주신대잖아요. 나 더 이상 뺄 살도 없는데. 나는 있니? 그러게 엄마 왜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어? 누가 일이니? 내 눈 내가 찔렀지. 그러니까 니들도 남자 잘 골라. 아니 냉녀만 있으면 독신도 괜찮아. 알파걸 좋잖아. 어휴, 알파걸은커녕 알타리걸이라도 됐으면 좋겠다. 알타리?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자. 엄마 그러니까 살찌지. 이게 웬 출발이니? 자연과 더불어 살라고 했잖아. 그야말로 친환경 운동.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? 그리고 자세 봐라. 이게 경보야. 하나를 해도 자세 잡고 제대로이지.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건데요, 아빠? 정말 경보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. 왜 몰라? 뒤꿈치가 땅에 닿으면 앞꿈치를 들어주고 두 발이 땅에 닿으면 안 되는 거야. 아, 여보. 그러지 말고 애들 좀 배우게 시범 좀 보여줘봐요. 당신 중학교 때 경보 선수였다며. 응? 됐어. 아빠 한 번만 보여주라. 나 제대로 된 경보 보고 싶어.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린다. 얼마나 멋질까. 그래요. 당신 프로잖아. 알았어. 좀 시켜봐. 잘 봐도 이 프로페셔널하고 가시만 얹히는 경보 선수의 모습을. 얼빼, 우리 새꼬님이 아침부터 땀 흘리니까 밥맛도 좋지? 네, 여보. 마이너스 3kg 할 때까지는 탄수화물 금지야. 어머? 언젠 통통한 여자가 좋다더니? 통통한 여자가 좋아도, 어? 통이 뚱으로 바뀌면 곤란해. 통이 뚱? 뚱뚱? 여보! 여기서 한 치수만 더 늘면 꽃사슴이 아니라 꽃돼지라고 부를 거야. 여보! 아빠! 자, 꽃사슴. 네? 전설이 매니저 만난 거 왜 보고하네? 에? 그거요? 내 말대로 아무 일도 없었지? 그러게요. 당신 말이 다 맞아요. 난 뭐랬어. 응? 공연이 엄한 영주마 의심하고. 스가기무 사과하는 의미로다가 오늘 저녁이나 같이 하자고 그래. 아니에요. 나 당분간 저녁 시간 못 내. 새 프로젝트 들어왔어. 그래? 뭐 그러면 다음으로 미루고. 세라는 그 선배 녀석 언제 보여줄 거야? 곧 스케줄 잡을게요. 요즘 좀 바쁜 일이 있어서. 그 녀석이 벌써부터 장인한테 튕기네. 바쁘긴 뭐가 그렇게 바빠? 워낙 잘 나가는 선수시거든요. 선수? 녀석이 뭐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무슨 선수? 무슨 수영, 테니스 뭐 이런 거 해? 여자. 아이고! 배드민턴이요. 그래? 자식이 점점 더 기대되는데, 어? 안 그래, 여보? 아유, 네? 그 새를 못 잡고 그만 막아! 왜요, 아빠? 더 드시지 않고요. 입맛이 없다. 그럼 누룽지 갖다 드릴게요. 아우, 됐다니까. 형 진짜 왜 이렇게 속썩이지?
아니 전화 한 통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. 아빠 걱정하시게. 밤새 꿈에 나타난 걸 보니 뭔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. 아빠 말씀드렸잖아요. 정말 별일 없으니까 조금만 더 드세요. 나이 드실수록 잘 드셔야 하는데 이렇게 생으로 굶으면 어떡해요. 저 그러지 말고 병원에 전화 좀 넣어봐라. 출근했나? 아, 예. 예, 병원이죠? 오늘 장신호 선생님 출근하셨나요? 아, 그래요? 아, 예, 알겠습니다. 예. 뭐라니? 출근했대? 오늘 진료한대요. 어디 가시게요? 어, 신호 좀 만나고 오마. 아유, 제가 갈게요. 아, 넌 출근해. 저, 보리야, 신호 갈아입을 옷이나 좀 챙겨라. 야, 아버지. 신호, 내가 타 이룰 테니까 닥달하지 말고 집으로 오라고 해. 먼저 먹는 거야. 무채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깔끔히 만들어. 네. 고기는? 아, 지금 삶고 있어요. 고기 색이 좋으네. 10분 후에 좀 불러주세요. 네. 선생님, 준비 다 됐습니다. 전화해봤어? 출근한대? 네. 알았어.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손님 맞을 쯤에 말끔히 끝내놔. 네. 네. 잘 나오세요. 선수 체면에 이게 뭔 꼴이냐. 스타일 완전 죽이고. 에휴, 기집애가 은큼하게. 솔직히 별 것 같아. 아름다운 건 아름답다고 표현을 해야지. 그런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. 방송이 할 거 없다. 그동안 오빠 목까지 환자 보느라 고생했는데 오늘은 뭐 팬서비스 했다고 생각하지 뭐. 휴진아, 부담 열긴 하고 대체 어디 갔었어요? 묻지 마라, 골 아프다. 보리 씨 때문에 그래요? 아직도 결혼하지라고 졸라요? 그것도 묻지 마라.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다. 오빠. 왜? 나 오늘 출근 안 한 거다.